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 성빈센트병원 산부인과 부인중형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동춘입니다. 자궁내막이라는 것은 임신에 비해서 수정란이 와서 잘 착상하도록 자궁 안쪽에 쿠션같이 깔리는 요 분홍빛의 요 라이닝을 말합니다. 막상 임신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배출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생리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실제로 생리는 피라고 생각하지만 자궁내막 조직이 약 80%가 포함된 피와 섞여있는 혈성물질입니다. 이 4년 내에 거의 50% 이상이 증가된 거 보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건데요. 그 요인도 사실은 불분명한 게 맞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부인암 전체의 한 반 정도 이상이 자궁 내막암인 것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성들도 서양 여성들과 비슷한 발병 요소를 자꾸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예를 얘기하면 비만, 피하 지방에서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에스트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으로 이제 바뀝니다. 자궁 안쪽에 내막을 과자극하기 때문에 내막 증식이나 내막암으로 가는 빈도를 높이게 됩니다. 정상 체중보다 약 한 20kg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내막암의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막이 계속 일을 할 만한 여성의 경우는 내막암이 발생하는 빈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 임신하는 여성들은 생리가 10달 동안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산부, 출산의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내막암의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생리를 많이 한다. 그러면 내막이 열심히 일을 한다. 늦게 폐경하는 환자일수록 내막암의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폐경 나이는 49세에서 51세 전후가 되는데 54세, 55세까지 늦게까지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막암의 측면에서는 고위험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로 비만, 고도 비만일수록 내막암의 고위험군에 들어가고 있고요. 보통 내막암은 산발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약 10%는 유전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력중이나 본인이 유방암이나 난섬을 갖고 있을 때 특히 타목시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철저히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고요. 비정형 출혈, 질출혈이 보일 때 그때는 반드시 빨리 내원하셔서 확인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타목시펜이 유방암 환자들에서는 재발이나 전이를 막는 첫 번째로 선택되는 약제입니다. 에스트로겐의 항에스트로겐적인 역할을 해서 유방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참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이 타목시펜이 자궁이나 난소에 가서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18배나 내막암의 발생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방암 학회에서는 기간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내막암이나 난소암에 대한 정기검진을 반드시 하도록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한 달에 한 번씩 사이클을 타야 되는데 이게 배출이 적절히 되지 않아서 자궁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꾸 증식하는 거를 자궁 내막 증식이라고 합니다. 자궁 내막 증식은 조직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단순 타입과 복잡 타입으로 나눕니다. 특히 복잡 타입에서 비정형 증식을 동반했을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 정도가 내막암으로 진행되거나 내막암이 동반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굉장히 높은 빈도죠. 의사도 환자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약 5% 정도에서는 아무 증상 없이도 진행된 내막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궁 내막암 환자의 약 90% 이상이 질출혈과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초음파를 하고 자궁 경부를 통해서 얇은 대롱을 넣어서 내막 조직을 걷어들인 다음에 현미경적으로 진단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진단 방법이고요. 질출혈이 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경향이 있어서 비교적 조기에 진단이 잘 되는 편입니다. 환자분은 꼭 내원하셔서 질출혈의 원인을 반드시 확인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특이하게도 자궁 내막이
호르몬에 반응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특히 복강경 중에는 일반 복강경도 있고 로봇 복강경 형태로도 많이 하는데 수술 후에도 통증도 적고 환자분이 빨리 회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수술 치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치적 제거를 말하는데 원발 병소인 자궁을 제거하고 자궁에 영향을 주는 난소난간 그 다음에 나팔관이나 난소를 통해서 전이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제거하고 자궁 내방을 지나가는 임파절, 골반 임파절도 하고 저기 명치 끝까지 가는 대동맥 임파절까지 다 제거해서 확인하고 지방 저장소인 대방소망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앞니 전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제해서 확인합니다. 내막암의 수술 범위는 그거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암세포가 어디까지 있는지 명확히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나온 조직 검사를 가지고 최종 병기가 확정되는 겁니다. 환자의 예후를 판단하게 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자궁 내막암은 방사선 치료도 자주 합니다. 수술적 치료가 불가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환자는 임파절이 흘러가는 가장 근거리까지를 전체를 다 포함하여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안 되는 경우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재발이나 전이를 보였을 때는 전신에 치료할 수 있는 항암 치료를 합니다. 3기 이상이면 아마 항암 치료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다른 암종과 다른 고용량의 프로게스테론 치료가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은 자궁 내막을 안정화시키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용량으로 사용이 되면 이 자궁 내막을 고사시킵니다. 아주 초기 병변일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향후에 임신을 원할 경우에는 자궁이 꼭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주로 고용량 호르몬 치료를 초기 단계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된 단계는 호르몬 치료만으로는 부적절합니다. 근데 이 호르몬 치료의 단점이 치료가 반응이 높은 반면에 재발도 잦아서 임신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 25%가 재발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내막을 흘러가는 임파절이나 이런 곳에 암세포가 떠 있다가 어느 곳에 정착하는 걸 우린 전이라고 얘기하고 세포 수준의 암종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라나는 걸 우린 재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재발은 원발병소와 달리 다른 기관 어느 곳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정기검진을 통해서 재발의 전이를 보게 되는데요.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났을 때 가장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최대의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막암이 특성상 호르몬에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자한테 좋다는 음식이나 약재의 대부분이 여성 호르몬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막암 측면에서 보면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하게 규칙적인 생활하고 적절한 운동도 하고 프레시한 음식을 잘 먹고 수면도 적절히 하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상식 외에 그 비만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